이번에 소개해드린 연사는 또 역시 청년입니다. 서울대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서채원 양인데 이분이 불의의 사고로 다리를 다치셨는데 불구하고 여러 어르신들하고 같이 경험을 나누겠다고 올라오셨습니다. 여러분 서채원 양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리를 다치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어머니 아버지. 지난 1년간 극렬히 부정하는 세력들이 이 나라의 근본을 파괴해가는 것을 침통하게 바라본 중 대한민국 건국 70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70년 동안의 대한민국은 위대한 이승만 대통령님을 시작으로 천운과 일생을 바쳐 애국에 동참하시고자 하신 어르신들의 아름다운 정신과 노력으로 이러한 화려광산을 이루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서 이러한 숭고한 정신을 경험하게 된 건 하늘에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간 문정권은 안보 해제, 지방 분권을 위한 개헌, 기업과 사유재산을 국유화하기 위한 법률 제정에 온 정신을 쏟아왔습니다. 이는 모두 김씨 정권에 대한 대한민국을 편입시키기 위한 기초 작업임을 모두가 아실 것입니다. 모든 법률이 우리의 고열을 짜내어 김씨 가문에 동조하는 소수 기득권의 호의호식을 유지하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한강 하구의 철책 제거와 맞물려 북한군에 16년 만에 도강훈련을 하였고 저번 주엔 최전방 통로를 개방하였습니다. 정부는 작년 8월부터 수출 전면 금지된 북한 석탄을 밀반입하였습니다. 지지층 규합을 위해 다수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소수자들만을 우대한 편향적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정 세계 옷을 맞춰 입은 어린 학생들이 동원되어 반전, 미군 철수, 우파 인사에 대한 모욕과 여론을 조장해 왔습니다. 저는 그들의 목적을 위해 노력한 대가는 바로 당신들의 목숨일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벌써! 공산주의자들의 말로는 언제나 이용당하고 버려지는 것, 항상 그래왔습니다. 베트남의 숙청 작업처럼 수십 년 전 미국의 공산화에 앞장섰던 반전 운동가와 교육자들은 한편이라 믿었던 러시아의 살생 노트에 기록된 줄도 모르며 죽음의 훈장을 받기 위해 평화와 반전을 외치며 충성을 다했습니다. 북한을 보십시오. 북한은 종전 선언과 평화 협정과 우리 민족을 외치지만 평화와 평등, 인권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 통일은 김정은과의 포옹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벌써! 독일의 평화 통일은 자유진영의 정부와 동독 정부가 아닌 동독 주민을 위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탈북자 북송을 이미 여러 번 고려했으며 시민단체, 종교인들이 북송을 외치도록 그대로 두며 북송에 편향된 두리뭉실한 소문을 말하는 언론에 대해 방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무력으로 무너져 온 것이 아닙니다. 불의를 오판하고 정의 실현을 바보로 하는 저와 같은 비겁한 자들이 허울 좋은 달콤한 말에 자신의 권력을 내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선택의 책임은 정치인이 아닌 우리가 지게 됩니다. 당장의 결과를 보아도 어떻습니까? 계몽된 학생들이 태극기를 들기 위해 가명을 쓰고 선글라스를 껴야 안도감을 느끼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건국 70주년 우표를 제작하고자 하는 의뢰 대해서 건국 70주년이란 말이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다며 거절하였습니다. 이처럼 자유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은 어느 때보다도 최악인 이 정권에 대한 의견 표출이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용기 낸 소상공인들 및 NAP 반대 집회는 수없이 일어났지만 언론의 조명을 받지 못하였으며
최저 시급은 수많은 자영업자들을 이미 파산시켰으며 NAP 법은 이미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즉 국민 목소리의 힘 또한 무력해진 상황입니다. 여러분, 제 지인이 말씀하십니다. 본인은 대기업 칼퇴근에 집값 폭등으로 문재인 정권의 최대 수혜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개인의 이익에 곱하기 0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사라지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고 말입니다. 옳소! 당장에 개인의 이득이 있더라도 미래 대한민국 국민의 삶이 통째로 하향평준화되거나 김씨 가문 찬양에 목숨 걸며 살아야 하는 사회라면 개인의 이득은 곧 0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국익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을 바라봐야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계기로 뜨거운 분노는 가슴까지 그리고 머리는 차갑게 판단할 수 있는 태극기가 될 것입니다. 벌써! 그들의 조직력과 잔머리를 갚아하고 대처하기 위해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을 위한 단 한 가지 목표, 문재인 탄핵, 박원순 퇴진, 임종석 국속, 이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각자의 나약함을 고발하기보다 목표를 위해 결연히 함께할 것을 다짐할 것입니다. 벌써! 오직 대한민국 국익, 그리고 국익은 곧 미래 대한민국 국민의 진정한 이익이란 것을 5천만 국민을 깨닫게 하고 모두가 대한민국 건국정신을 실천하게 되는 그날을 위해 여기에 우리는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어르신들께 죄송하고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USA. We are happy to be with you. We will endeavor in order that your and our father's sacrifices would not be in vain. 구하자, 대한민국! 사랑하자, 대한민국! 대한민국! 만세!